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 하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살짝 네, 또 오늘 살짝 빠졌습니다. 자리를 비운 네, 사이에 네. 우리 본부장님 헤어스타일 네.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미용실 바꾸셨어요? 아니요. 똑같은 머리인데요. 네. 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예, 이틀째 알아봐 주시네요. 이 머리가 네. 살짝 달라졌어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봤을 때는 그 네. 미용 해주시는 분이 끝을 약간 조금 더 샤기하게 그런, 좀 네. 만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느낌적인 고맙습니다. 느낌이 더 나으신 아, 것 같아요. 좋은 건가요? 예, 조금씩 네. 발전하는 네. 모습 훌륭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종목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주알 고주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인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종목을 기업을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아, 이 기업 제가 최근에 사실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아. 매일 그렇지만 네. 아,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살이 쉽게 안 빠지는 이유가 아, 있었어요. 네. 운동을 뭐, 안 하거든요. 저나 뭐 이하는 교수님이나 뭐 평생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죠. 하고 계셨어요? 저는 더 예. 놀라웠는데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네. 하루에 한 10mg만 빠져. 10g씩 빼보자는 그런 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데 쉽지 힘들어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약간의 그 운동하는 걸 말씀드릴 그쵸.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구로 쓰지 않을까. 가구. 오늘 그쵸. 말씀드릴 러닝머신 예, 러닝머신을 가구로 쓰고 예, 대부분 다 옷걸이 아니면 빨래 뭐 널고 그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이때 그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그 10달러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상당히 잘 갔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고 네. 아시는 물론 다 모르시겠죠.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북미 최대의 피트니스 클럽 체인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원이 1,440만 명이에요. 북미 쪽에 북미 쪽에만 2,001개의 클럽이 있는데 대부분 가다 보면 다 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데 지금 주식이 잘 가다가요. 크게 1월과 2월, 3월에 월봉으로 보게 되면 한 방씩 세 방을 연속으로 맞죠. 근데 왜 1월부터 빠진 거예요? 예, 이제 옆에 그림 보시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 그렇고, 피트니스 클럽 다 문 닫잖아요. 가서 운동했더니 한 분이 걸렸다는 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 왜냐면 많이 침이 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하면 땀도 튀고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또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베이글과 무료 피자를 또 주는 맞아요, 희한한 맞아요. 예, 희한한 어떤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살이 예. 빠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먹여서 예. 찌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살찐 분들이 와서 이제 한 번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친해져 갖고 서로 밀고 땡겨주는 어떤 그런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게 꿈 숨어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죠. 그래서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니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이런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못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문을. 언제 문을 열어야 돈을 벌리는데 당분간 이런 기업들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업이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이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혀 다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뭘까요? 바로 볼까요? 예. 가지 못하는데 뭘까요? 예, 펠로톤인데 펠로톤. 펠로톤? 예, 이 굳이 얘기하자면 홈 트레이닝 회사. 근데 사실은 이제 실내 자전거죠. 네. 예, 집에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있어요? 저도 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이제 없는 게 없어요. 예, 네. 어제 하면서 이제 옷을 딱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운동기구로 제가 변신을 시켰습니다. 거기 약간 기름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칠? 아,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이게 뻑뻑하기도 하고 네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2012년에 창업을 한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별로 못 갔어요. 못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운동 못 하지 않습니까?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옷걸이에서 다시 운동기구로 전환시키면서 많은 분 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열심히 타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 집에서 뛰고 하는 그런 운동을 유튜브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요새 땅끄부부라는 유튜브가 네, 엄청 그렇죠. 있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조용히 하지만 약간의 집에 그 그렇죠. 그래서 소음이 예. 층간소음 없는 네. 뭐 운동 방법 이런 네.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인데 딱 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뭐 조금씩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뭐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 자전거가
운동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홈 트레이닝은 안 해도 네. 홈 트레이딩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 홈 트레이딩인가? 예. 아, 홈 트레이딩은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자전거를요. 사실은 제가 비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10분만 타시면 자동적으로 제 다리가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의식하지 않고. 운동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운동은 첫 10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걸 넘어가야지만 운동이 되는데요. 아, 누가 보면 우리 장본부장님이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줄 알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아시는데요. 제가 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사실 안 해본 게 없는데 하지만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법은 없다. 맞아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겠냐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자전거의 값이 한 200만 원에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전거 굉장히 특수한 자전거거든요. 그다음에 12.99달러 내게 되면 일단 첫 달은 물론 무료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가입자가 늘 증가하다 보니까 네. 첫 달 무료에서 3개월 무료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요 돈을 내고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면 혹시 그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신 다음에 꾸준히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복사비도 그렇고 토너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사기는 아니 그 프린터기는 잉크값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화면을 보고 같이 운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피닝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물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물은 나가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요. 네. 한번 하고 나면 진짜 그게 한 2시간 정도 한 거 정도의 아주 심한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따라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돈이 싼데요.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한 30달러 넘어가는 월 매월 돈에 사실 그 정도면 네. 원래 그 정도면 피트니스 클럽 가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 만 원돈이면 괜찮은데 한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월 돈을 내고 하실 분들이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쵸. 단계별로 보게 되면 4만 원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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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펠로톤이라고 네. 있는 거 맞죠? 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TV로도 이렇게 연동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가 없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전거 좀 사야 되냐 200만 원 주고 그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TV를 이용해서요. 집에서 이렇게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아무 기구 없이 하는 운동을 맨몸 뭐라고, 운동. 예, 맨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여자분이 있고 남자분이 있는데 앞에 설명해 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까 땅꾸부부라고 하는 유튜브는 네네네. 무료 채널이고요. 그렇죠. 여기 돈을 내고 하시는 건데 4월에 이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없는 분들은 못 하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4월 이후에 이제 각광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있을 때 그냥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보면서 따라하게 되면 시간도 금방 가고 운동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러면은 요것도 비용을 내면서 하는 거죠? 이것도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있는데 한 4만 원 정도 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풀 패키지 예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 됐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몇명 운동하다가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또 있습니다. 살 빼는 거냐 몸매를 또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뭐죠 목표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살 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의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예, 옆에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운동이 가능할 걸로 사실 이게 있습니다. 바쁘다 바쁜 네. 현대 사회인들이 어디 이제 피트니스 클럽을 가고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우리가 이제 OTT 서비스 이용하는 게 네, 언제든 맞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보고 네. 싶은 걸 보는 게 되니까 네.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운동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서비스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월평균 회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운로드 수가 원래 하루에 4천 건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지금 16,000 건 4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다운 받아야지만 운동하는 분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독자가 곧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명 곱하기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하면 이 기업 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론 처음에 자전거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꾸준하게 이 정도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펠로톤이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번 테슬라는 아니죠. 테슬라처럼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진짜 집에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 기업이 약간의 성장한 지 얼마 안 돼갖고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꿈틀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기업도 약간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이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약점이 있냐 하시겠지만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화면에 네. 이게 온라인 강사의 화면이거든요. 네, 네. 뒤에 펠로톤이라는 이제 그 현수막을 놓고 네. 온라인 강사 앞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강의를 네. 못하게 됐군요. 예, 못하게 됐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 클럽에 3명이 감염이 돼서 거기 폐쇄하는 것과 온라인 강사가 강사를 활동 못하면서 온라인 방송이 중지되는 것과 비교해 봤더니 피해가 규모가 데미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이 강사분이 빠진 거죠. 그분 말고 다른 분 다른 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강사도 또 이제 보게 되면 인기도가 있는 강사분들 예, 우리 앵커처럼 만약에 이런 분이라고 하면 저희 따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인기가 없는 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막 그 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은 어떤 주요 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약간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트렌드에 있어서 이 기업이 펠로톤 같은 경우는 계속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도 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헬스케어계의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렇게 예, 분류해볼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헬스케어, 헬스클럽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예, 넷플릭스라고 얘기하고 그쵸, 있는 겸,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구독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잔블라트 증권사에서 일단 최근에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2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보다 약간 5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스테이 애톰이라고 해서 집콕주에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이 최근에 이제 유일한 상장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상장된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심볼은 PTON입니다. PTON. 매우 쉽겠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줌비디오가 워낙에 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필라테스나 요가 뭐 이런 어디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사실 하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운동하는 곳을 못 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화상을 통해서 자세도 같이 이렇게 봐주면서 잡아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면서 네. 주변에 이제 필라테스 강사분이 한 분 네. 계신데 이 네. 얘기를 한번 네. 드려봐야겠다. 네. 일단 옷걸이부터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옷걸이. 그 옷걸이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홈 트레이닝을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서 저도 건강하고 또 다이어트도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우리 또 장 본부장님도 함께 여기에 편승해서 네. 우리 배 갑자기 힘들지 네. 마시고요. 힘든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날렵한 모습으로 네. 네,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절고절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